알시카 입문, 차체 조립, 바디 도색. 시작이 두려운 여러분, 저랑 함께해요. 윤타쿠와 함께. 여러분, 조립하실 때 핀이 자꾸 흘러내리잖아요. 이런 식으로. 이럴 때는 차라리 여기에 보리스를 조금 붙이세요. 살짝만 붙이셔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살짝 붙이셔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핀이, 핀샤프트가 그렇게 쉽게 탈락되지 않아요. 이런 식으로. 살짝 안 빠지죠. 이런 식으로 조립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. 이 부분 조립해 보니까 또 핀이 뭐 제 이런 식으로 조금 센터에 안 맞게끔 조립되면 이렇게
거잖아요. 이렇게 반대편 또 이런 식으로 잘못 조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쪽 핀도 그렇고 이쪽 핀도 그렇고 저 안쪽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여기도 숨었고 여기도 숨었죠. 요거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이걸로 나가서 마무리. 돈이 20만원 남는데 토크 텐트 하나라도 좀 넣어주지. 그리고 이제 모터를 고장하실 때는 모터나 이제 금속 부품을 고장하실 때는 요 촘촘한 일반 나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이 태핑 스크류를 사용하시면 자, 존망입니다. 존망.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제 매뉴얼만 봐도 다 아실 겁니다. 이렇게 나사 뭐야 그림부터가 다르죠. 잘 체크해 주세요. 일반적인 수지 부품에는 뭐 어떤 나사가 사용되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금속이나 모터, 뭐 모터도 이제 금속이니까 나사 이제 길이 나 있는 파츠잖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간혹 이제 모터 특히 초보자들 TT02 같은 거 TT02 같은 차량 조립하신 거 이렇게 좀 만져보면 모터 고정하실 때 진짜 나사 아무거나 이렇게 끼우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. 여기에 스펀지가 들어가는 것이 일단 씻기니까 고쳐줍니다. RC카 조립하실 때 절대 좋은 거 비싼 거 쓰지 마십시오. 이런 샤시 쪽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좀 강도가 좀 센 편이라서 니퍼 이빨이 잘 나갑니다. 비싼 니퍼 쓸 필요가 없습니다.
여기에 드립니다. 정비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. 요것만 디퍼런셜 이제 세팅하거나 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벌크헤드 풀고 이렇게 뜯어내면 바로 나오네요. 이렇게 A백 파트 완성시켰는데요. 구동기어에 디퍼런셜 기어까지 일단 뭐 구동부 쪽으로만 조립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A백 A파트 끝나고 이제 그 다음 B파트를 이어서 할 텐데 B파트에서는 너크럼 이제 조립되면서 서스펜션 쪽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